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대응시 완전 강사 김대균입니다. 이제 3월 14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토익 공부하시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김대균 어학원이죠. 이 김대균 어학원에 오셔서 공부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금주 토요일에 오전 9시 반까지 오시면 좋아요. 늦어도 10시까지. 그래서 10시부터 2시 또는 그 이상까지 하루 반 특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정말 좋은 컨텐츠로 같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같이 상담하면서 3월 14일 고득점 만점을 받는 그런 준비를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수강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당일날 오셔서 김대균과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또 그런 얘기만 하면 또 여러분 섭섭해하죠. 공짜만 찾아다니는 분 있어요. 공짜도 많이 챙기세요. 근데 공짜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 투자하는 만큼 자기가 얻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균 어학원 하루 반, 꼭 시험 직전 하루 전에 있으니까 꼭 여러분이 수강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파트 5 10문제를 지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뭐 쉬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 한 문제당 보통 짧을 때는 3초, 짧을 때는 3초밖에 안 드려요. 그리고 길 때는 20초까지 드리는 그런 각 문제당의 성격에 맞춰서 시간을 안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딱 시간을 안배할 수 있도록 스톱워치를 준비했어요. 여러분은 타자를 치거나 아니면 연필을 준비해서 ABCD 중에 뭘 찍을까, 뭘 쓸까 준비하십시오. 열 문제입니다. 준비! 시작해보죠. 땡! 지금 2분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2분. 그 중에 이 110번은 좀 시간을 오래 드렸어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자, 이 글씨를 좀 키워 드릴까요? 키워보죠. 이게 정답입니다. 10문제. 확인이 되셨나요? 비교적 오늘은 쉽게 시작을 해봤어요. 앞에 왜 이렇게 시간을 조금 줬냐. 원래 그 토익 선수들은 이런 거 시간 오래 끌지 않습니다. 앞에 비슷한 문제가 3개 쭈루룩 있었죠. 선수들은 그걸 알아봐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험에서 이런 거 볼 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제일 짧은 거 고르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한 1초, 2초, 3초 안에 풀어야 돼요.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뒤에 더 뭐 이렇게 볼 필요 없죠. 시험장에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습 중이라 답은 빨리 풀었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모든 직원과 그들의 배우자를 연회에 초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개최 장소가 예약되어져야 합니다. 됐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온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제 발음을 가지고 선생님 잘못 들으면 주어 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온다로 착각한대.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이 있어. 제가 그래도 표준어를 구사하는 토종 서울인데 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102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온다. 그래서 이게 이 A번이 답인데 1번보다는 시간을 더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1번은 첫 줄에 나오죠. 2번은 지금 한 셋째 줄에 나오니까 이거를 좀 읽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근데 선수들은 이건 뭐 조동사 동사 원형 A 이렇게 찍는데 한 3초 걸려야 돼요. 그래서 답안지 색칠까지 하면 한 10초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이런 추측이 있다. 그 새로운 Mar Energy Plants의 건축이 작은 타운을 Transform A into B, 다소 매우 그 인구가 많은 도시로 변환시킬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삼성동의 김대균 학원, 여기가 이제 건축 상가가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지 몰랐죠. 처음에는 그냥 집 앞에 있으니까 사두고. 근데 제가 개원식을 2008년에 했으니까 13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버티다 보니까 또 이게 가치가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여러분도 힘드실 때요. 버티세요. 요즘은 버티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뭐 이제 어디 또 이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버는 업체들도 있죠. 뭐 배달 업체나 이런 데 있지만 대부분은 어렵습니다. 어제 우리 원장님도 멀리서 와주셨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학원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이걸 잘 견뎌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 이거는 또 한 넷째 줄에 나오네요. 이거 똑같아요. 포인트가 이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온다. 그래가지고 이게 답이 A번인데 뭐 아까 한 6, 7초 드렸어요 시간을. 왜냐면 이건 또 뒤쪽에 있잖아요. 그죠? 턴어사는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광고 이사직을 위해서. 이럴 때요, 이 qualified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사람을 수식해요. 그래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지금 찾고 있대요. 그 이상적인 후보는 아마 디지털 마케팅에 뛰어난 사람이 될 거다. 여러분, 한 문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이제 시험장에서 빨리 푸는데 우리가 이 연습할 때는 이게 엑셀이 인과 잘 어울린다 이런 거 외워주세요. 이런 게 요즘에 시험에 나와요. 엑셀 뒤에 요걸 전치사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이 문제도요. Transform A into B거든요. 이런 into를 출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또 이거 인구가 많은 을 heavily populated city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여기서 여러분 요게 heavily예요. heavily 아죠? 그 뭐 저 이런 것도 부사 4개 중에 고르기로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 한 문제 푸는 핵심만 보고 땡 하고 가지 말고 이 문장 안에 여러 가지가 있다. 벌써 세 문제 푼 거예요. Transform,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Transform A into B. Heavily populated. Heavily wooded. 이런 것도 있어요. W-O-O-D-E-D 하면 숲이 울창한. 그게 파트 1에도 들렸어요. The area is heavily wooded. 이런 표현도 출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게 qualified도 이 사람을 수식한다 이런 걸로, 또 이상적인 후보 요것도 잘 나와요. 이게 이상적인 후보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 형용사 어휘 문제로 출제하고, 엑셀 인도 외우시고, 당연히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인 것도 기억하시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보죠. 식사와 교통비는, 아, 이제부터 좀 어려워. 이게 동사 어휘 문제. 아까는 시간을 좀 더 드렸어요. 제공됩니다. 회사가 제공해요. 그러니까 식사와 교통비는 회사가 제공합니다예요. 그래서 이제 능동태로 고치면 the company will provide meals and transportation. 그죠? The company will provide meals and transportation.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답은 D번이 맞고요. 그러나 호텔 숙박은 바로 고객의 책임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숙박비는 너희가 내라. 우리가 식사랑 보통 차비는 대주겠다. Transportation은 이제 차비죠. 교통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공된다가 문맥에 맞기 때문에 동사 어휘 문제로 이게 provided가 됐고요. Delayed는 뭐 지연된, fallen, 떨어진, replied는 그냥 예선 탈락이에요. fall이나 보통 reply는 왜 탈락이냐면 이건 자동사라 수동태가 없어요. 여러분 rise, 오르다, R-I-S-E, fall 뭐 이런 거, reply 이런 거는 목적어가 없는 동사예요. 보통 목적어가 arrive 같은 단어도 마찬가지. 목적어가 없는 동사, 자동사라 그래요. 자동사는 비동사 PP by의 이런 수동태를 못 써요.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게 수동태인데 목적어 자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은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예요. 동사는 패턴을 암기해야 외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provided가 정답이 됐던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1초 문제죠. 주격. 그럼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초보자. 야, 설마 내가 아는 이런 쉬운 문제가 토익에 나오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만든 법칙 중에 슬픈 법칙이 있어요. 초보자 서름의 법칙. 초보자는 서름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자기가 아는 문제는 설마 이런 게 나올까 하고 자기를 못 믿어서 틀리고, 또 어려운 문제는 어려워서 다 틀리고, 맞는 게 없어요. 초보자도 태도를 바꾸면 잘 맞출 수 있어요. 쉬운 문제도 분명히 나온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이거 유야 자신감, 뭐 생각 딱 하면 이제 막 설마 유일까 이런 생각 말고 자신 있게, 몰라? 모르면은 이거 뭐 찍으면 되지. 이 찍을 때 요령이 있잖아요. 잘 모르면 짧은 거 찍자. 원래 그 심리학자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왠지 문장이 꼬아내지고 좀 깊은 듯한 거는 대부분 심리가 사람들 초보자는 이런 건 어려운 긴 단어가 답일 거야 이렇게 고르는 심리가 있거든. 그런 사람 틀리라고 짧은 걸 답을 해. 설마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저 어려운 듯한 문제는 쉬운 게 짧은 게 답으로 잘 나온다. 여러분이 편히 알고 있는 거다. 과감히 찍으세요. 여러분 자신 있게 틀리나 슬프게 틀리나 똑같다면 자신 있게 틀리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최근에 제가 영상 올렸죠. 뭐 연봉 20억 스토리까지도 올리고 여러 가지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널리 공유하시고 알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또 그러면은 또 저도 이제 계속 발전이 되거든요. 이제 뭐 신문이나 이런 데에는 많이 나왔지만 또 4대 방송 매체에서 작가님들 김대균을 불러주셔야지. 뭐 하고 계세요? 그죠? 재밌는 영상을 또 같이 저랑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106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동사 어휘 문제가 되겠는데요. 만약 당신이 그 계약서를 뭐 한 후? 읽어이죠. 계약서는 읽어이죠. 그래서 이게 동사 어휘로, 아까 provide도 이제 제공된다 이런 거고, 여기도 이제 문맥상 맞는 동사는 읽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그 계약서를 읽은 후 혹시 질문이 있으면 그 마지막 페이지에 질문이 없으면 마지막 페이지에 사인하시고 그것을 제공된 봉투에 넣어서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문장은 정말 실용적인 문장이에요. 그죠? 계약서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 읽고 별 문제 없으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사인하고 주세요. 아,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말 할 줄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문맥에 맞는 게 읽으신 후 별 문제 없으면 사인해서 주세요. 이런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흐름으로 실용 문장이구나. 이게 쓸만한데? 그럼 익혀야죠. 중얼중얼도 해보고 또 이렇게 받아쓰기도 해보고 또 읽어보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신체가 결합된 학습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원시적인 학습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읽고 중얼중얼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제스처도 취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보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 목소리 녹음도 해보고 아 이게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여기 그 저 하도 귀찮아가지고 여기 김대균 이름표 달아버렸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또 써가면서 하도 그 저 너무 많이 모여요. 그 저 여러분 또 시험장 가면 이거 하나씩 주죠. 그 소독제나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 선생님들이 자기 가져가려고. 나 전화기 두 개인데요. 그러면 아까운 듯이 한 개 더 주고. 자, 그 다음에 107번 가보면 이것도 사실 시간을 많이 안 들였는데 무슨 문제인지 포인트가 안 보이면 단수 복수가 아닌가를 의심하세요. 아, 이거 복수구나. 그럼 멀티플이 답인 거예요. 이게 뭐 뒤에 읽을 필요도 없어요. 홀은 그냥 못 써요. 더 홀 해서 보통 더라는 관사가 앞에 붙고요. 뛰어나 뭐 포함하는 그러니까 many잖아요. 이게 뭐와 같아요? many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이 같기 때문에 그 많은이 비슷한 말이죠. 그럼 그 뒤에는 복수 명사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을 잡으시면 돼요. 그 문서에 많은 복사본이 인쇄돼서 배부되었다. 그 위원회 멤버들에게 이 회의에서 배부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포인트가 뭔지 모를 때는 단수 복수가 아닌가를 의심하십시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포인트가 이건 거 아세요? 온이에요. 보기 중에 온과 어울리는 그런 단어. 이게 이제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는데요. 아, 이거 공부할 게 많다. 공부할 게 많은 문제. 시 주민들은 정보를 배부합니다. 정보? 설명을 배부한다? 안 돼? 설명도 되는데. 근데 여기도 단수 복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얘는 카운터블이에요. 쓸 수 있고, 아래 거는 언카운터블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distributing 다음에 a description. 이게 어가 들어간다면, 만약에 어가 있다면, 이 어가 있다면, 얘도 어느 정도 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가 있다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근데 어가 없어 지금. 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셀 수 있는 명사기 때문에 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없으면은 바로 요게 답이죠. 그 예전에 시험에 어떤 게 나왔냐면 여러분 한번 풀어봐요. 자, 이렇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좀 더 상세한 정보 알고 싶으시면 우리 김대균 어학원 560-0582로 연락 주세요. 자, 그리고 답 보기를 요 두 개를 탁 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A와 B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뭐 즉석에서 만들어 가는 거지.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요, 대부분 B 찍어요.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시면 여기 어가 있잖아. 어가 있어. 이 어가 있으면은 셀 수 있는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description이 정답이고 information은 셀 수 없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 이 흐름에도 여기 어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D가 답이지. 그러면 이게 D가 답이지. 지금 C는 오답이 됩니다. 그래서 해로운 영향, 그 제한된 파이프라인의 해로운 영향에 관한 그러한 정보를 시 주민들이 배부하고 있다. 특히 잠재적인 영향에 관하여
그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관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Information on, information about도 유명한데요. 이게 countable, uncountable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107번도 단수 복수 문제고 108번도 크게 보면 단수 복수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좋은 문제를 여러분이 푸시고 한 문제 풀 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분석 해로운 이 detrimental 이게 또 요즘에 토익 어휘 문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해로운 이게 토플 단어예요. 근데 요즘에 토플 단어가 몇 개 토익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토플이 더 어려운 시험이죠. 이제 그 수준으로 이제 요즘에 5도 어려워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하시고 또 제한된 할 때 이게 proposed에서 과거 분사형으로 꾸민다라는 것도 관찰해 두세요. 이게 파이프라인을 꾸미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문제예요. 그렇죠? 그 잠재적인 영향할 때 potential 이런 어휘 문제도 언제든지 출제가 가능한 아주 좋은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또 임팩트는 오늘 동반이요. 이 영향의 전치사, 집중의 전치사, 온, 임팩트 온, 뭐 concentration on 그렇죠? emphasis on 집중 강조의 전치사 on 이런 것도 여기서 검실 수가 있어요. 이 108번으로 우리가 문제를 끊으면 108번뇌가 생겨. 그래서 안 돼요. 110번까지 가겠습니다. 자, 그럼 109번 가보면 이건 뭐 a blank of, the blank of의 빈칸은 명사절이 아까 뭐 한 3초 드렸나? 이건 a variety of죠. 그죠? 이거는 딱 보고 아 이건 뭐 뒤에 볼 필요도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양한 문화들이 그 뒤에 복수명사 온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다양한 문화가 발표되었다. 아, 이 전국 세계 경축 축제에서 아, 이 이제 수도에서 열린 이런 축제에서 A variety of 복수 A blank of the blank of의 빈칸은 명사자리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참 많이 나와요. 모든 기준으로 대부분의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번역합니다. 대부분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새로운 사무실은 매우 크지만 그러나 옛날 건물과 비교해 보면 비교적 적다. 비교 아 여기 뭐가 나왔어요? compare to 비교한대죠. 비교해 보면은 비교적 적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relatively가 딱 문맥에 맞죠. 그리고 이게 compared to입니다. 비교되니까 건물은 비교되죠. 그래서 이게 compared인 것도 part 5 이 자리 빈칸 블랭크 만들어서 또 출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쉬운 문제로는 이런 것도 출제해요. 아, 앞뒤 문맥이 역접이야. 그래서 이거는 but이 답이 되는 것도 출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포인트를 잡아내야 돼요. 이것도 출제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기준으로 볼 때 할 때 요 자리에 뭐 스탠다드냐, 스탠더즈냐 뭐 이때 그 뭐 다른 거는 뭐 ing 붙이고 뭐 해가지고 다른 단어 만들 수도 있고 이게 복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준들로 볼 때 그래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수 개념이 또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단어 공부 이거 애매모호하게죠. 애매모호하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vaguely하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clear and distinct 아주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clear and distinct 분명하고 명석한 명쾌한 이게 제가 데카르트를 김용옥 교수님한테 예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김용옥 교수가 처음에 고대 교수님이셨어요. 나중에 좀 어떻게 이상하게 딴 데로 가고 좀 거의 뭐 방랑객처럼 돌고 계셨지만 제가 그때 초창기에 그분의 강의 들을 때 버트랜트 러셀의 그 철학 관련 그 교재를 원서로 공부할 때 그분이 강의를 잘 해주셨어요. 그분은 뭐 동양 서양 철학 뭐 다 하시는 분이니까 clear and distinct 여러분 공부도 clear and distinct 데카르트처럼 여러분 이 베이글리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베이그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애매모호한 사람 되지 말고 clear and distinct한 그런 명석함을 가지고 공부하고 경쾌하게 문제를 풀어서
이번 토익 시험 잘 보시고 토익 공부는 김대균 어학원에서 하시면 돼요. 자,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초급은 아 열 문제 풀었는데 뭐했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앞에 파트 2는 한 세트를 영상으로 이미 올렸고 방송도 했어요. 그래서 그 방송도 잘 보세요. 101번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온다. 102번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온다. 그리고 transform A into B 중요하고 heavily populated, heavily wooded. 이것도 이제 꽤 유명하다. 그렇죠? heavily 다음에 wooded. 이게 이 지역은 참 인구가 많은 경우도 있지만 숲이 울창하다 할 때 the area is heavily wooded. 파트 1의 정답이었어요. 예전에 기출 정답입니다. 그리고 qualified가 사람을 꾸민다.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이 포인트고 엑셀은 인을 동반한다. 이상적인 후보 아이디얼도 5에 나올 수 있다. 동사 어휘로 제공하다가 맞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풀었고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없어서 예선 탈락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뭐의 책임이다 할 때 이 responsibility 이게 파트 5에 정답으로 또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accommodation 하면 숙박을 가리킬 때 많이 씁니다. 주격도 나온다. 대명사의 격은 매번 나오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나올 거예요. 주격. 주격 이렇게 쉬운 것도 나온다. 초보자는 내가 아는 건 다 풀겠다. 쉬운 문제도 나온다. 어려운 거는 짧은 걸 찍자. 이런 마음을 갖고 공부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동사 어휘로 계약서 읽은 후에 문제 없으면 사인하시고 돌려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무슨 포인트인지 모르겠으면 단수 복수 아닌가부터 의심하라. 멀티플이 매니의 뜻으로 뒤에 복수가 딱 맞죠. 그쵸? 단수 복수 문제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수 복수가 또 있어요. 여기도 바로 이 디스크립션은 카운터블로 어 같은 게 필요한데 여기 어가 없으니까 셀 수 없는 명사로 정보가 맞다. 근데 거꾸로 여기 어가 있으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우리 김대균 학원으로 연락 주세요 할 때 이때는 인포메이션이 카운터블이 아니라 언카운터블이라 틀렸고 카운터블인 셀 수 있는 명사인 이 디스크립션이 답이죠. 카운터블과 uncountable을 꼭 구분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보면 C와 U로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되죠. 그죠? 그렇게 표시됩니다. A blank of, the blank of의 빈칸은 명사잖아요. 명사. 그리고 그 뒤에는 복수명사가 온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적다. 이게 문맥에 맞잖아요. 어떤 분은 그 해석 없이 풀어야 된다. 아까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은 해석 없이 풀죠. 그거 다 맞춤은 600점이에요. 600점, 5,600점. 그걸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5에서 6에서 7에서 고득점 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의미를 새겨야 돼요. 원어민처럼 이걸 탁 저게 다 이게 의미, 이미지로 탁 인식이 되는 수준이 되고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 자기가 바라는 만큼 돼요. 제가 여기 김대균 학원을 삼성동에 갖고 이 학원을 활성화시키겠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지만은 오게 할 것이다. 바라봄의 법칙. 그러면은 많은 학생들이 와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강사로서 일할 때도 연봉이 이게 이 정도면 될까? 20억은 가야지. 그럼 20억이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새로운 취미. 내가 바쁘지만 좀 재밌게 놀자. 또 인생이라는 게 뭐 재미도 있어야지. 그래서 최근에 또 재밌는 데도 가서 찍었죠. 뭐 제가 소양인이라 이렇게 영상 또 온천도 이제 거기 몸에 맞는 데도 가고 그 약간 건전한 사치 부리죠. 그게 술 먹고 마약하고 이상하게 노는 것보다 뭐 돈 안 들고 그리고 건전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게 나아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 그런 건 써라. 나중에 입원해서 입원비가 많이 드느니 쓸 건 써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또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재미있게 배울 건 배우시고요.
또 토익 공부, 인생 공부 김대균과 함께 재밌게 하시면서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See you again.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또 별풍선 많이 많이 쏴주세요. 알았죠? 업 많이 많이 눌러주십시오. 업. Thank you.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